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 네. 23,000원, 아, 24만원. 네. 비중은 20%입니다. 24만원, 비중 20% SK 바이오 사이언스시고요. 그, 네. 보유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그냥, 그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사긴 샀는데. 네. 네, 궁금했어요. 아, 근데 요즘에 조금 주춤하니까 좀 아쉬워서 이렇게 아마 문의 주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볼 때 R&D 투자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DA까지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은 물론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지만 SK그룹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바이오 쪽에서 기술력과 기술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많이 성장했어요. 그죠? 코로나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지만 2,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작은 영업이익이 아니고요. 매출액이 4,781억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는 그림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지금 이제 한 19조, 20조 정도의 회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조까지 가더라도 이 종목도 그렇게 크게 뭐 무리수가 있거나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딱 30조 가니까 요즘에 이제 30조 룰인가 봐요. 36만 원에 30조가 딱 되니까 내려오긴 했는데 좀 지금 24만 원이신데요. 자, 28만 원. 28만 원까지는 일단 여유롭게 종목을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럼 지금 자리에서 내가 비중이 20%인데 더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문의 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22만 원 언더에서는 한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굳이 드린다면 19만 원 드리겠는데, 제가 만약에 제약 바이오를 보신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도 항상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 CMO, CDMO 쪽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어떠한 앞으로 신약이라든지 새로 모멘텀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양대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면 27만 5천 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면 28만 원,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하시게 되면은 22만 원, 그다음에 17만 원, 18만 원 내려왔을 때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시자. 이렇게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만 원까지 기다려보면은 좀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성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